어떤 소리인데 구체적으로? 아니, 말했잖아요. 웅얼웅얼 거리는 거랑 약간 우는 소리. 자, 여기서 잘 때마다 계속 들려. 한일 언니 패밀리. 여러분, 제가 지금 약간 쾌해 보이는 이유가 제 방에서 자꾸 막 우는 소리도 들리고 막 뭐지? 약간 웅얼웅얼 거린다고 해야 될까나? 약간 말하는 소리가 되게 들리거든요? 말을 하는데 알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거. 그게 자꾸 들려서 진짜 무서워요. 아, 진짜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. 엄마! 왜? 내 방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나요. 엄마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? 아니, 웅얼웅얼 거려요. 무슨 사람이?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? 아, 계속 들린다고. 이렇게 멋있어. 안 들려? 움직이면 당연히 안 들리지. 계속 가만히 있으면 들린다고요. 어, 배에서 꼬르륵 소리 들렸어? 아니, 난다고. 어디? 안 들리는데? 여기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. 그러니까 어떤 소리인데 구체적으로? 아니, 말했잖아요. 웅얼웅얼 거리는 거랑 약간 우는 소리. 자, 여기서 잘 때마다 계속 들려. 진짜? 여기서? 뭐 어떻게 우린 파란 휴지를 줄까 이런 거야? 아, 장난치지 말고 진짜 들린다고. 진짜? 지금도 들었어? 응. 지금 낮인데? 응. 귀신이겠어 설마? 이 낮에? 어느 쪽에서 들려요? 여기요? 방 전체에서 들려요. 방 전체? 들어. 그럼 엄마가 있어 볼게요 여기 방에. 어디? 방 전체에서 그냥 들려요. 지금은? 소미 소리밖에 안 들려. 아, 안 들리겠지. 소미가 짖는데. 그래?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그치 소미? 아, 조용히 해봐. 이거. 이거. 이 소리. 저 무슨 소리야? 그러니까 내 소리 들린다고 했잖아. 여러분 들려요? 들려? 소리가 들린다고 아픔하잖아. 아니 이게 뭔 소리야? 울어. 용하다는 이 소리 듣는데 밤에 안 달려왔어? 아,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? 이게 좀 약해. 미세하게 들려. 화장실은 잘 들릴 것 같은데. 화장실이죠? 화장실에서도 소리 나? 응, 가끔씩 내가 화장실에서 막 세수하고 응. 있을 때 들려. 아, 리얼리? 가은이 방인데? 왜 가은이 방에서 소리가? 지금 여기 가은이 방이고 지금 여기 벽이 아구 이거 요 벽이 이 벽이 지금 리은이 방인데 여기 가은이 방에서도 그런 지금 어라마라 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. 들려. 주신 이 말이. 저쪽보다는 약간 더 미세하게 들리는데 응. 이쪽쯤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아. 여기도 들리긴 들려. 여기? 이 벽 쪽? 벽 쪽, 벽 쪽. 벽에 귀신이 사나? 통별귀신. 다르다. 소리가 다른 곳에는 빈틈 같은 게 있거든요. 거기에 통별귀신이 있다. 라는 그런 옛날에 2학년 때 소문이 돌았었거든요. 그게 뭐야? 야, 통벽귀신은 몇 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알 법한 거야. 아, 그래? 왜? 뭐 하는 거야?
이렇게 두고 여기에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? 여기다가 두고 여기 연필 더 결혼할 수 있을 거야 하면 이렇게 OX다가 이렇게 연필 덜어 떨어뜨리면은 거기에 가까운 쪽으로 통백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. 지금까지 냈던 소리가 당신인가요? 연필이 있는 쪽이면은 아니야? 근데... 어 아니야. 어? 그럼 누구야? 몰라. 그럼 귀신은 아니야? 귀신은 아니야 일단. 오, 소리가 다르긴 하다. 100만 찍을 수 있을까요? 밖으로 나왔는데요? 형아만다 제가 100만 연필 좀 꺾으셨는데요? 저희 100만 할 수 있습니까? 뭐래? 딩동댕동. 야, 리나. 싸우네. 싸우는 소리네. 싸우네. 우리 통벽 귀신 왜 한 거야? 싸우네, 싸워. 싸워. 맞아, 싸우는 것 같아. 웃는 소리 들려. 아, 누가 울어? 그 소리가 귀신 소리 같은 거였구나. 맞아, 어른 소리도 들려. 응. 화장실 왔는데 잘 들리긴 하는데 여기가 조금 더 잘 들린다. 와, 귀신인 줄 알았네. 아, 이거 일단 다행인데, 귀신이 아니어서 일단은 다행인데. 일단 다행인데, 웃을 일도 아니고. 이웃이 싸우고 있으니까 난감하네. 일단 귀신이 아니라는 거에는 안도가 되는데 안도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. 윗집인지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. 막 이렇게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워낙 큰 소리들이 나고 그 다음에 큰 소리가 한번 났다가 우우우 뭐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게 대체 어딘 줄 모르겠어. 위야, 옆이야, 아래야? 암튼 리나 너무 자주 싸우는 거 아니야? 그걸로 보면은? 어제 밤에도 싸우고? 찾아갈까 우리가? 싸우지 말라고? 정말 싸우지도 맙시다. 이 다른 집까지 피해를 주고 또 어쨌든 가족이 행복해야 되니까. 여기까지. 안녕. 행복한 가정 필요합니다. 싸우지들 마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